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준비하면서 군대는 물론 경찰을 미리 동원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 삼청동 안가로 경찰 수뇌부를 불러 계엄 시에 장악할 기관의 목록을 건넸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 경찰 수뇌부를 안가로 불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실 호출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한 장짜리 계엄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시사항에는 국회와 여론조사업체, MBC 등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 곳의 목록이 담겼습니다. 조 청장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은 물론 경찰까지 직접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청장은 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국회 봉쇄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청장이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선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이유도 모른 채 계엄 당일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관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예. 그 대통령 계엄 그 비상 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당일 동선 내역에도 삼청동 안가 방문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 수사와 더불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르면 오늘 중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